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겨울철 에너지 대란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LPG 업계가 반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LPG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국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LPG를 우리가 보통 만나게 되는 것은 그 부탄가스로 삼겹살 꺼먹을 때 대학교 MT 때나 아니면은 프로판가스를 차가 싣고 다니면서 LPG를 아직도 연료원으로 쓰고 있는 가정에 배달해 주거나 이럴 때 보게 되는데 그 LPG 그리고 LNG는 우리 도시가스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LNG 도시가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생활 속에 다 있는데 LPG와 LNG는 그러면은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뭐지? 이럴 텐데 LPG는 또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택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저거 LPG 차량인데 왜 택시만 저렇게 해주는가? 그래서 지금 3년 전에 다 풀려서 일반인들도 지금 LPG 차량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LPG 차량을 처음에는 원래 장애인과 그 영업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인에게도 다 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LNG보다 LPG를 좀 섞어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왜 그 전에는 LNG를 그렇게 제한을 뒀을까? LNG가 더 당연히 LPG보다 낫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LPG가 더 낫으면은 도시가스에서 왜 LNG만 썼겠습니까? 그리고 뭐 택시 같은 경우 그리고 장애인용으로 왜 저기만 제한을 뒀겠어요? 안 그러면은 다 풀었겠죠. 근데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이것만 봐도 에너지의 위기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사람들한테 LNG, LPG 차를 타게 해주며 왜 도시가스에 LPG를 섞는가?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그거는 에너지 위기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미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LPG 차량을 뽑았다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아예 못 뽑았던 거를 어떻게 뽑게 됐겠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너무 주장을 많이 해서 LPG 차량을 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니죠. 워낙에 지금 에너지 위기고 지금 LNG 가격이 치솟고 뭐 유가가 치솟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거 왜 자꾸 그 못하게 하느냐 이런 그 의견과 함께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LPG 업계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고 지금 더 극심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올겨울에 독일이 배급제를 한다더라. 유럽은 지금 겨울철 대비해서 전력 생산을 모아둬야 되는데 지금 전기 생산할 여력이 지금 수력발전 부분이 다 빠져가지고 바닥이 드러나서 지금 수력발전 용량이 무슨 20%가 줄어들었고 이제 겨울철을 어떻게 보냈느냐 다들 쥐어짜내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던 화력, 수력, 원자력 이런 거 갖고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갔던 곳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LPG를 지금 중간 단계로 굉장히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SK가스랑 E1이 우리나라 LPG 업계 1, 2위고요. 미국이나 중동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국내 수요의 75%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PG는 한 달에 한 번 기준 가격 변동되고요. 휘발유 경유는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가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와 경유는 지금은 조금 내려갔는데 지난달에 리터당 2,100원, 어디 비싼 데는 2,999원, 3,000원 가까이 가는 거 뉴스에 나왔죠. LPG는 지금 리터당 1,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을 갔을 때는 물론 그 주유소마다 너무 다르니까 근데 최고치로 쳤을 때 3,000원짜리 주유소가 있다면 3분의 1 가격으로 늘 수가 있었던 거죠. 1월 달에 LPG 차량 판매량이 5,000대였습니다. 이 6월 달에 7,000대가 판매됐어요. 이거는 물론 LPG 차 규제가 전면 폐지돼서 일반인도 살 수 있었으나 당연히 휘발유 경유차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혹은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거나 하이브리드 카를 타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LPG는 저기 장애인용이나 아니면은 영업용 택시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었죠. 근데 지금 뭐 전기차는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경유차는 휘발유 가격은 조금 떨어졌는데 경유는 지금 아직도 지금 당연히 우리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다는 인식으로 살아왔는데 경유 가격이 저렇게 비싸? 트럭 기사님들 어떻게 다녀? 할 정도로 지금 경유는 아예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주유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PG차 규제 전면 폐지하고 나서 뭐 이게 급격히 막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폐지됐던 것이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LPG가 친환경 대체 연료로 부각되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은 이미 LPG 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기차, 수소차로 가기 이전에 중간에 어떤 단계로 우리가 전기차도 이미 다니고 있으나 휘발유 경유차에서 전면 교체되는 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LPG차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LPG 모델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원래 다마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던 분 계셨는데 다마스가 지금 판매 중지가 되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스타리아라고 지금 새로 나온 그 옛날에 스타렉스 있었죠. 그 후속으로 이제 예쁘게 나왔는데 LPG 카고 밴형 화물차 모델이 나왔고 그다음에 스타리아 LPG 어린이 통학차 킨더 이게 지금 이 어린이용 통학차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LPG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밴형 화물차 아니면은 어린이 통학차 이 LPG 스타리아 차량 했을 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마치 전기차 구매 보조금처럼. 예를 들어 경유차 위주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후 경유차 폐지를 한다. 그래서 조기 폐차를 하면 뭐 돈을 얼마 지급해주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워낙 많아서 노후 경유차들 뒤에 서 있으면 막 연기 막 뿜잖아요. 빨리 그러면 내기 그걸 바꿔야 되죠. 배기를. 안 그러면 다 마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차를 하고 있었는데 폐차를 잘 안 했죠. 왜냐면은 아니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보조금 얼마 준다고 저기 뭐 승용차로 목돈 들여서 바꿀 사람이 없어갖고 막 단속을 피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타고 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상황이 어떻게 된 역시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서버리니까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노후차를 안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생계형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형이었으니까 힘들어져 버리니까 바꾸게 된 거죠. 근데 바꾸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돈을 바꾸는 게 낫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을 바꾸는 것보다 LPG 차량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경유차를 폐차할 때 구매 시 정부 보조금 200만 원 나오고 조기 폐차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거기다가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을 받으면은 9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LPG 그 차량을 일반인이 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2019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뭐 화끈한 뭐 이런 그 어떤 자료가 데이터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 노후 폐차 지원금 거기다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만드는 지금 경유의 급등, 경유 가격의 급등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하세월이 걸리겠죠. 국회에 통과되려면. 근데 이미 바꿔놨던 게 지금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국제 경유 가격의 급등, 휘발유 가격의 역전 이 부분 때문에 저런 것들이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어요. LPG 그리고 개조 이 부분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휘발유 차량을 개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 휘발유가 이제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 1,400원 가버리면은 별로 효율이 없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1,700원대 이 정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1,800원, 뭐 1,900원, 2,000원 언저리 밑에서 지금 계속 그 가격이면은 계속 이 개조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휘발유 차량에 LPG 시스템을 추가하는 바이퓨얼 방식으로 개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그 배에서 선박에서 LNG랑 벙커시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 있죠. 상대방 연안에 갔을 때는 LNG 쓰다가 네. 먼 바다에 갔을 때는 벙커시유 써서 이산화탄소 확 발생시키고 몰래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휘발유 LPG를 둘 다 할 수 있어요. LPG를 운행하다가 LPG가 다 소진되면은 휘발유로 자동 전환. 하이브리드의 개념인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경유차 또 문제가 있어요. 요소수 대란 일어났잖아요. 요소수 대란. 그 요소수 없어가지고 트럭 운행 다 중단되고 파업 안 하더라도 트럭이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소수 막 그 대란 일어나가지고 찾으려고 막 그 요소수 탱크 차만 줄줄줄 따라다니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 지금 LPG 차는 요소수 충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2019년에 LPG를 영업용이나 장애인용 말고 일반인에게도 푼 것, 그리고 지금 뭐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은 지원금 지급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요소수가 필요 없다는 거, 이 모든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었는데 경유가격 급등하고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걸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뭐 1,500원, 1,400원 수준 되면은 그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한 더블이 나버리면 굉장히 이 LPG를 개조하던가 아니면은 경유차를 없애고 지금 LPG차로 바꾸는 어떤 수요가 생길 텐데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 시에 매력이 감소하고 그러면 이게 반짝 인기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SK가스가 우리나라 LPG 공급 1위고요. 2연이 2위인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187만 3천 톤의 LPG를 판매했습니다. SK가스가 전년 동기 204만 8천 톤 대비해서 17만 5천 톤, 8.5%가 감소했어요. 1위 업체는. 네. 그래도 시장 점유율은 39.1%.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SK가스가 깎였어요. 그럼 이걸 누가 차지했냐면 E1. E1이 상반기에 163만 4천 톤의 LPG를 판매했고요. 전년 동기에 131만 톤 대비 32만 4천 톤, 24.7% 증가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5.8% 올리면서 34.1, SK가스랑 5% 격차로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요 시장 점유율의 차이는 있었는데 LNG에서 지금 LPG를 쓰는 게 아까 요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독일이 배급자를 시장하고 겨울에 난방 문제가 뭐 걸려 있고 이 부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NG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대체 용도로 LPG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LPG 이 수요를 자극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 달부터 8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LPG 혼입량을 80여만 톤으로 지금 설정해놨습니다. 한국가스공사랑 정부가요. 왜 그러냐면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슈엘이라는 그 조개 그림 있죠. 그 회사가 또 정비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그 LNG 쉘에서 받는 LNG를 어느 정도 이제 그 확보를 해놨던 것도 지금 정비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수급에 비상이 걸린 또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LNG에다가 LPG를 일부 섞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천연가스에다가 LPG를 혼입하면은 LPG 열량이 LNG 대비 2배 이상 높아요. 아, 열량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네. 열량이 높아지면은 도시가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수급 비상에 걸려서 LPG를 섞어야 되는 건 맞는데 LPG를 섞으면은 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는 가정용 도시가스의 질이, 제품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한시켜놨어요. 그리고 법령에다 이걸 넣었어요. 뭐냐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LPG 혼입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 가스 열량 변동폭을 초과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요 질이 낮아져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열량이 높아서 가스의 질이 낮아질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만약에 그게 들어오면은 할 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미리 이걸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열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2% 초과해서 변동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 LPG를 혼입하는 거는 지금 확실시 됩니다. 저 법령까지 추가해서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LPG의 그 어떤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단점들. 이 자동차 쪽에는 유가가 하락했을 시에 반짝 인기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 도시가스도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혼입을 이제 안 하겠죠. 제품 질의 저하 때문에. 물론 그 문구로 잠깐 어떤 변동은 놓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품의 질이 계속 저하된다면 아무도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원히 LPG를 할 수는 없다. 이 지금 SK가스랑 E1도. 아까 말했듯이 독일이나 유럽도 지금 하고 있는 게 LPG를 전기차, 수소차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로 하고 있는 거지 LPG가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네. SK가스랑 E1도 그렇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만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수소예요. 왜 수소를 생각하고 있느냐? LPG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아까 LPG가 결국 이 에탄 프로판, LNG는 메탄 위주고요. 에탄 프로판을 위주로 해서 가스를 다루는 주로 그런 능력들을, 물론 부탄가스는 굉장히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는 거고 짜는 거를, 프로판은 부탄보다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 노하우를 쌓아놨기 때문에 수소도, 다르기 어려운 수소도 당연히 저장, 유통, 안전관리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사업을 이쪽으로 옮기기가 쉽다. 그래서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청록수소랑 부생수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록수소는 LNG, 고온 반응기에 주입을 해서 촉매화 반응시켜서 생산한 수소를 청록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와요. 그거를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SK가스가 작년 12월 달에 청록수소 제조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C제로랑 투자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요. 지금 울산 지역에다가 공장 하나 짓고 있는데 2024년에 상업발전 목표고 1.2기가와트 규모의 LPG, LNG 복합발전소 울산 GPS라는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설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거는 LNG 터미널. 이름이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이라고 KET입니다. 코리아 에너지 터미널. 그냥 쉬운 거예요. 그 단어예요. 울산 GPS는 LNG, LPG 가격 추이에 따라서 투입 에너지원을 바꿔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고요. 아까 말했죠. LPG, 도시가스를 LPG용으로 쓰다가 LNG용, LNG로 쓰다가 LPG를 혼입하는 목적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그 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KET는 뭐냐면 한국 석유공사 합작하는 건데 20만 킬로리터 용량의 액화천연가스 탱크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청록수소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LPG 충전소를 활용해서 수소 충전소 건설 방안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LPG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노후 경유차를 폐지 지원금을 해서 폐차 지원금을 줘서 LPG 차로 바꾼다. 근데 그 경유차를 바꾼 사람도 LPG 차죠. 만약에 전기차, 수소차 대세가 와버리면은 글로 가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LPG 충전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LPG 충전소 부지는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소 충전소로 향후에 바꿀 수 있는 이미 그런 작업에 들어갔고 2030년까지 100여 개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E1도 마찬가지입니다. LPG 충전소를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E1은 이 색깔 그 바탕 자체가 오렌지색이잖아요. 옛날에 김연아 씨가 선전도 했었고 오렌지색이어서 오렌지 팩토리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LPG 충전소 부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이미 있는 곳이 서울 5곳, 경기 과천, 고양 원당, 수도권 3개소에 있고요. 부산, 광주, 대전에 있습니다. 물론 LPG 충전소도 있지만 같이 이제 수소 충전소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SK가스가 아까 전에 미국 C제로 청록수소 제조 원천기술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이 E1은 버스랑 트럭 상용 수소차용 충전 인프라 구축 특수목적 보빈이 코하이젠 여기에다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SK가스랑 E1이 우리나라 75%의 LPG 공급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인데 LPG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게 반짝 인기 가능성과 그리고 반짝 인기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과도기에 가지려는 플랫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에서 영위하면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이 기업도 알아서 LPG와 가장 유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소 쪽으로 그 본격적으로 투자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소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확 지금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겨울까지 에너지 대란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 LPG의 어떤 수요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네. 크다. 그래서 지금 SK가스와 지금 E1이 가장 모멘텀이 불 수 있는 우리가 이미 LNG 관련해서 한번 싹 돌았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의 가지를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부품 장비로 갔고 이 LNG 쪽에서는 조선기자재나 이런 게 태양광, 풍력이 다 갔잖아요.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할 때까지 이곳이죠. LNG의 대체제 LPG. 이쪽에서 아마 길목 지키기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태조 이방원의 후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PG 업체들의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